한국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맨 처음에 미군이 왔을 때 미국은 자기네들이 곧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트루먼이 될 정도로 미국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뭐 한 1년 동안만 열심히 싸우고 한 반년 그 이후부터는 계속 휴전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한이 38선을 흩뚫어 놓은 이상 여기서 통일을 해야지 전쟁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휴전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휴전 정책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저 이 사인한 사람 세 사람이 김일성 북한군 사령관입니다. 가운데가 팽덕회 중공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클락 미군 사령관입니다. 윌리엄 클라크 장군이 전쟁하기 저이 서명하기 두 달 전인 5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휴전에 너무나 반대하고 휴전에 반대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맺어달라 했을 때 저 장군이 미국이 한국하고 동맹 맺으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휴전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사인했으면 미군 나가는 거예요. 미군 나가고 나라 없어지는 것인데 저거를 사인하는 것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미 동맹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네. 여기에 지금 이승만 사인 있어 없어요? 이승만이가 왜 사인 안 했느냐? 사인하면 전쟁하던 40만 명의 미군이 나가는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미군을 붙잡아 놓으려고 이승만은 사인 안 한 거예요. 그때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는 미군이 평택에 지금까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승만 때문에 휴전협정에 사인도 안 해가지고 미군이 붙잡혀 있는데 이걸 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야. 문재인이 이제 6.25 전쟁을 휴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지가 사인하려고 종전협정하자 평화협정하자 그래서 주한미군은 이제 돌려보내고 전쟁 없이 연방제 통일로 하자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게 왜 사기인지 한번 설명하면 되겠어요. 네. 왜 사기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평화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이 세상 어느 경우에도 평화를 부르짖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조약이 하여간 뭐 1860년까지 8,000개가 넘었습니다. 이 8,000개가 넘는 평화조약이 평화를 유지한 평균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만에 다 전쟁 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북한 측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평화조약 맺자는 얘기는 북한하고 평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보내고 그리고 한국을 공산통일이 돼도 좋은 상태 그런 상태로 그대로 몰아가는 그 꼼수를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신앙처럼 주장하는 건데 주한미군 철수 이재명의 생각의 제1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내가 가슴이 지금 보세요. 평화협정 종전협정 하면 돼요 안 돼요? 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과 문재인이라면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국민들의 절반이 거기에 사격에 걸려 넘어가 있다고. 그런데 다행은 이재명을 찍은 1614만한테 그 선거 전에 조사를 해봤어.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좋냐 안 좋냐. 이재명을 찍은 청년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예, 참 놀라운 결과인데 선거가 작년 3월 아닙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에서 아주 뭐 대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치 성향까지 분류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음번 선거에서 누구 찍을 거냐? 더불어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들 중에 한미동맹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93.9%가 미국 나가면 안 된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윤석열 찍겠다는 사람들은 95.6%.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는데 1614만 명이 미군 내보내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찍었다는 그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한테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 했더니 94%가 주한미군 나가면 안 된다고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투표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한 거죠.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이 사기극에 제일 동조한 놈이 누구냐? 국민의힘 정당, 즉 개자식들이요. 국민의힘 정당들이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줘, 알려줘.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지금도 저놈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지들끼리 욕하고 앉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고 그래서 저놈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빵 세 번 갔다 온 나는 뭐냐고. 어차피 이 상태로 가면요 대한민국은 5년 후에 다시 무너져요. 5년 후에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생명이 5년 연기됐을 뿐이야. 그러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학생들이 했어요. 5.16 군인들이 했어요. 이번에는 전 국민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 정당들을 완전히 개혁시켜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정당까지도 개혁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장 차관들 옆에서 한 세 사람, 원희룡, 그 다음에 또 한동훈, 행자부 장관 이상민, 한 서너 명만 정신 따졌지. 나머지는요,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았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만 힘든 거야. 일본 갔다 와서 잘해서 못했어요. 미국 갔다 와서 잘해서 못했어요. 이 잘한 걸 플랜카드도 하나 못 따는 국민의힘 정당, 저 정당들이 정신들이 나가죠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강화문 시민운동을 통하여 좌파 우파 필요 없어요.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요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돼. 나는 여러분을 좌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 편입니다. 90% 이상이 하나로 뭉쳐서 저 정치인들을 개혁시켜야 됩니다.